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 11월 중순에 영광스럽게도 세명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님께서 컴퓨터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튜브 관련 이야기나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라면서 단기 특강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세명대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명대는 충북 제천에 위치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사실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IT 도시 판교에서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도착을 해서 일단 초대해주신 신경섭 교수님과 학부장님과 함께 경치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급하게 이동을 하느라 사실 낮에 영상을 좀 찍어놨어야 했는데 긴장도 되고 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니까 어두워져가지고 좋은 영상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서 제 첫 느낌은 일단은 산 근처에 위치한 학교라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그렇듯 이 컴퓨터공학과 건물은 제일 높은 곳, 여기 이 건물 보이시죠? 제일 높은 곳에서 한 계단 아래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컴퓨터 공부에 집중하라고 이 격리를 해놓은 듯한 위치 선정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투게더라는 소프트웨어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아! 내가 컴퓨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는가 보다. 예를 들면은 뭐 기계식 키보드를 잘 고르는 영상, 혹은 뭐 노트북을 잘 구매하는 영상, 혹은 뭐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잘 사는 영상, 이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해서 뭐 구독자 뭐 100만, 50만 되시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저번 주에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세명대에 온 이유는 유튜버 건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믿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신은 우리를 만들 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컴퓨터를 공부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이 돈을 불려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힐러리의 승률이 90%가 넘는다, 이게 어떤 잡지가 아니라 뉴욕타임즈예요. 그 저명하다는 그 유명한 그 잡지 아닙니까? 졸업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라도 문서화를 해보시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시고 꼭 시장에 내셔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해보세요.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탑3 안에는 들 수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잃은 시간도 여전히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웹사이트를 제작 중인 친구도 같이 가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서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건희랑 같이 팀을 이뤄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건희가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취업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난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이 전공을 선택한 것만으로 여러분 반 이상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정말 지금 시대에서 뜻을 펼치기에 너무 좋은 도구였어요. 제가 선택했던 저의 기준은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가였어요. 저는 보안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심투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취업 준비란 어떤 건가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기업에서 모셔가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짜 퇴사까지 결심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저는 주식이나 이런 금융 분야도 예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건희가 그걸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 인증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동 로그 기능까지 만들어줍니다. 따끈따끈한 신작, 이제 핫한 로스트아크와 함께 이제 건희랑 같이 했어요. 했는데 웹사이트를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때까지 뭐 UI, 프론트엔드나 뭐 웹서버 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고 너 빨리 광고 달아 내가 클릭해 줄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와, 소프트웨어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거는 정말 시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건물을 좀 돌아다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컴공 건물을 좀 돌아다니다가 7시에 다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세명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신 세명대 컴퓨터공학부 신경섭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희의 세명대학교 단기 특강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